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조신영 임상강사 연구팀은 국내 40세부터 79세 성인 1만 1,28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량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식이섬유 섭취가 적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악화의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은 총에너지 섭취량이 많을 때, 여성은 총에너지 섭취량이 적을 때 식이섬유 부족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에너지 소비 패턴과 식습관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의 경우 사회심리적 불편감을 겪을 위험이 남성은 46%, 여성은 53%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남성은 높은 스트레스 인식 위험이 43% 증가하고 여성은 우울 위험이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주 3회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에서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운동 자체가 신체 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 과정에서 수분 이용 여부에 따라 수용성 섬유소와 불용성 섬유소로 나뉩니다. 수용성 섬유소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수용성 섬유소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은 사과, 바나나, 감귤류, 견과류, 귀리, 보리 등의 곡류 등이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소는 유익한 장내 세균을 증식시켜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합니다. 불용성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은 옥수수 껍질, 통곡류, 밀, 호밀, 쌀, 당근, 고구마,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섬유소와 함께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수나 보리차, 현미차 등의 곡류차, 허브차 등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구팀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남성들은 특히 식이섬유를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위험을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